안녕하세요. 울클럽입니다. 오늘은 코바늘로 뜨는 모티브 바라클라바 영상을 준비했어요. 요즘처럼 쌀쌀해지는 날씨에 딱 두르기 좋은 간절기템으로 힙하고 러블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답니다. 그럼 준비물 소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애니울 백색 3볼, 블랙 2볼, 모사용 코바늘 7호 가위 돗바늘 마커입니다. 그럼 바라클라바 뜨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먼저 손에 실을 감싸주시고 사슬을 5개 만들어줍니다. 5개를 모두 만든 후에는 첫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해주세요. 이제 사슬을 3개 만들어줍니다. 처음에 사슬 5개로 만든 원형링에 한길긴뜨기를 2개 떠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사슬 2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링 안에 한길긴뜨기를 3개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 2개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3개를 링 안에 넣어주세요. 다시 사슬 2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3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슬 2개를 더 떠준 후에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합니다.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슬을 하나 뜬 후에 가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모티브 정 가운데에 있는 꼬리실은 안전하게 조금 더 안쪽에 숨긴 후에 잘라주세요. 완성된 모티브를 한번 뒤집어 뒷면이 보이게 놓습니다. 백색 실을 가져와 오른쪽이 모서리부터 뜨기 시작할 거예요. 사슬을 3개 올리고 한길긴뜨기 2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슬 2개를 뜨고 다시 한길긴뜨기 3개 뜹니다. 그리고 왼쪽 모서리에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3개, 사슬 2개, 한길긴뜨기 3개 뜹니다.
나머지 두 개의 모서리에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모두 떠준 후에 처음에 만든 세 번째 기둥사슬에 빼뜨기 하여 2단을 마무리합니다. 3단 시작합니다. 같은 색상으로 사슬 3개 떠주세요. 편물을 한번 뒤집은 후 아래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 뜹니다. 그리고 다음 모서리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3개, 사슬 2개,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3개를 뜹니다. 모서리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3개, 사슬 2개, 한길긴뜨기 3개 진행합니다. 이렇게 같은 규칙으로 마지막 부분까지 반복해주세요.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하고 마무리합니다. 사슬을 하나 뜬 후에 실을 짧게 잘라주세요. 편물을 한번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검은색 실을 가져와 4단을 시작합니다. 오른쪽 모서리 위 부분부터 진행할게요. 사슬 3개 만들어주시고 한길긴뜨기 2개 넣어줍니다. 사슬 2개를 떠주시고 다시 한길긴뜨기 3개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음 공간에는 한길긴뜨기를 3개만 넣어주세요. 다음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3개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모서리 부분에 이전과 같은 규칙대로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3개를 두 번 반복합니다. 모서리 부분도 진행해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쭉 진행해 주세요. 다 완성하신 후에 세 번째 기둥 사슬에 빼뜨기 하고 마무리합니다. 이제 편물을 한번 뒤집어 주신 후에 사슬 3개 만들어 주세요. 지금까지의 규칙대로 중간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3개, 모서리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3개, 사슬 2개, 한길긴뜨기 3개를 진행해 줍니다. 같은 규칙으로 모티브 단을 늘려가며 7단까지 진행해 주세요. 이제 꼬리실을 정리해 볼게요. 실이 나와 있는 곳으로부터 왼쪽으로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실이 나오고 있는 중간 부분을 가로질러 바늘을 넣어주세요. 뒷면에 꼬리실을 숨겨줍니다. 왼쪽 모티브의 색조합으로 4장, 오른쪽 모티브의 색조합으로 4장 총 8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색만 반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두 완성한 후에 만나요. 이제 모티브 두 개를 빼뜨기로 연결해 줄 거예요. A 모티브와 B 모티브를 준비해 주세요. 모서리 쪽 두 개의 사슬 중 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슬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바늘을 넣을 때는 바깥쪽에 있는 사슬 한 가닥만 잡아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모티브도 두 개의 사슬 중 위쪽에 있는 사슬 한 가닥에 바늘을 꽂아주세요. 그리고 실을 가져와 빼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B모티브의 위에 있는 코 바깥쪽 사슬에 바늘을 넣고 A모티브에 대칭되는 코에도 바늘을 넣어줍니다. 빼뜨기 하여 연결시켜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쭉 진행합니다. 하시면서 대칭되는 코가 맞는지 잘 확인하시며 진행해주세요. 윗부분까지 쭉 진행해 볼게요. 마지막 연결 사슬은 모서리 부분에 떠준 두 개의 사슬 중 아래 사슬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마친 후에 새로운 모티브를 가져와 배치해 줄게요. A 모티브를 가져와 위쪽에 놓아주세요. 영상과 같이 A 모티브와 B 모티브를 연결합니다. 모서리 두 개의 사슬 중 윗사슬의 바늘을 통과시키고 옆에 있는 A 모티브에도 똑같이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모티브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대칭되는 코를 잘 확인하며 위 끝부분까지 쭉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위 끝부분까지 쭉 진행해주세요. 이제 B 모티브를 준비해 왼쪽 윗부분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A 모티브를 가져와 오른쪽에 배치해주세요. 새로 배치한 두 개의 모티브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의 두 개의 사슬 중에 윗부분에 있는 사슬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반대쪽 모티브도 두 개의 사슬 중 윗사슬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윗부분까지 쭉 반복해주세요.
이제 사슬 하나를 떠준 후 실을 잘라주세요. 이제 배치된 모티브들 중 맨 아래 부분으로 가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영상과 같이 모티브를 한번 접어줍니다. 그리고 비모티브를 하나 가져와 옆에 놓아주세요. 에이 모티브와 비 모티브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영상과 같이 모티브를 접어주세요. 영상을 참고하여 모티브를 연결해주세요. 이제 A 모티브를 추가로 가져옵니다. 윗부분에 배치시켜주시고 이어서 연결해볼게요. 다 연결해준 후에는 사슬 하나를 뜨고 꼬리실을 짧게 잘라줍니다.
이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인 A 모티브와 A 모티브를 연결해 줄 거예요. 실을 새로 걸어와 연결해 주세요. 이제 편물을 뒤집어 줄게요. 이제 거의 완성되었어요. B 모티브를 새로 가져와 연결해 줄 거예요. 오른쪽 세로 부분부터 쭉 연결해 줄 거예요. 이제 가로 방향으로 모티브를 쭉 연결해 줄 거예요.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어서 한 줄로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진행하고 만나요. 모두 연결해 준 후에는 영상과 같이 마지막 한 연결 부분이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티브 연결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안쪽 테두리 부분을 긴뜨기로 쭉 둘러줄 거예요. 한길 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고 하얀색 실을 끌어와 사슬 하나를 뜹니다. 사슬을 올림 같은 코에 긴뜨기 떠주세요. 그리고 각 코마다 하나씩 긴뜨기로 진행합니다.
코너 부분에서는 영상과 같이 모서리 주변에 코를 찔러 넣어 김뜨기를 두 개 떠주세요. 다음으로는 한 개 김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김뜨기로 쭉 진행합니다. 코너 부분에서 코를 넣는 위치를 잘 확인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쭉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여 마무리 해주세요. 2단 시작합니다. 사슬 하나 올려주세요. 이번에는 김뜨기 앞걸어뜨기와 뒤걸어뜨기를 번갈아 가며 반복해 줄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한 단 둘러주세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뒤걸어뜨기로 끝나게 됩니다.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3단도 2단과 마찬가지로 앞걸어뜨기와 뒤걸어뜨기를 반복해서 떠주세요. 안쪽 테두리 부분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실을 잘라 마무리 해주세요. 이제 밑단 부분을 진행해 볼게요.
아래 부분도 방금 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줄 거예요. 모서리 사슬 부분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와 사슬 하나를 뜹니다. 이 공간에 긴뜨기 하나를 넣어주세요. 다음 한개 긴뜨기 코머리들에도 모두 긴뜨기를 하나씩 넣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과 같이 중간에 모서리 부분이 나오면 큰 구멍 안에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개 긴뜨기 코머리들에도 긴뜨기를 진행해주세요. 모두 진행한 후에 첫 코에 빼뜨기 합니다. 2단과 3단은 안쪽 테두리를 진행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앞걸어뜨기와 뒤걸어뜨기로 반복해줄 거예요. 3단까지 모두 진행한 후에 만나요. 이렇게 밑단도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꼬리실이 있다면 모두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모티브 바라클라바가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